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8일 정오입니다. 이 조갑제 TV에서 아주 재미있는 프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밤 7시, 내일 밤 7시, 저녁 7시겠네요. 저녁 7시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노래 가장 잘 부르는 분으로 알려진 전 문화부 차관 김장실 씨가 진행하는 김장실의 노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김장실 문화부 차관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지내신 분인데, 이분은 2015년에 뉴욕의 카네기 홀에 올라가서 이 트로트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노래도 가끔 곁들이면서 요사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 트로트 열풍, 그리고 노래와 얽힌 한국 현대사 이야기를 아주 흥미있게 진행할 생각이니까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내일 저녁 7시, 일종의 주말 방송입니다. 오늘 예상대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는데, 이 개관을 해보면은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이런 논란이 근한 달째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동요는 그렇게 크게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막 요지부동이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45%,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명도 바꾸고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친호남 전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본거지인 경상도에서 반응이 아주 냉담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15일에서 어제까지 15, 16, 17, 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 신뢰도, 그러니까 오차율을 갖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45%, 잘 못하고 있다 45%, 똑같습니다. 한때 코로나 재확산 전에는 39%까지 떨어졌지만은 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이 지지율을 회복시켰습니다. 45%, 45%. 물론 20대에서는 반문재인 성향이 확실합니다. 반여당 성향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전체로 보면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난주와 거의 같습니다. 그다음 정당 지지도가 점점 더 중요해지겠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6%, 지난주 39%보다 3%포인트 조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게 이게 어디로 가느냐?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습니다. 떨어진 게 어디로 가느냐? 바로 무당층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 무당층으로 가서 관망하는 쪽으로 정리를 합니다. 29% 무당층이 찍을 정당이 없다는 사람이 29%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이게 33%로 일주일 사이에 4%포인트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0%, 거의 하프게임입니다. 20%인데, 지난주는 19%, 그 지난주는 20%, 그러니까 쭉 20, 20, 19, 20,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민의힘이 바로 딛고 있는 이 경상도에서가 아주 냉담합니다. 예, 근데 이렇습니다. 대구 경북 지방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54%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방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8%나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대구 경북에서 찍을 정당이 없다는 사람은 29%.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은 어떠냐 하면은 국민의힘이 24%고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27%입니다. 27%. 그래서 이 경상도를 합산해서 계산을 하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국민의힘 김종인 노선이 외연을 넓히는데 실패를 했다. 외연을 넓히는데 실패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우리는 보수의 틀에 갇히지 않겠다. 보수에서 중도로, 보수에서 좌로도 뛸수 있겠다. 이런 전략을 펴면서 호남에 가서 그런 자세를 취하면은 중도 또는 이른바 진보가 올줄 알았는데 오지도 않고 오히려 등을 돌리는 것은 경상도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20대는 확실하게 지금 추미애 이 논란이 영향을 확실하게 미치고 있는 것은 20대입니다. 여기 20대라고 편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18세에서 29세 사이입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8%.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9%입니다. 29%.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 평균 지지율이 36%인데 20대에서는 29%로 훨씬 낮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무당층으로 가버립니다. 이 20대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20대의 이 무당층 비율이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55%나 됩니다. 방황하고 있는 20대입니다. 20대가 지금 누구를 찍을지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대의 마음을 잡는 정당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20대를 잡는 전략을 쓰지 않습니다. 더구나 얼굴이 통합당, 미래통합당 시절에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되어 가지고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꾼 이분이 80대입니다. 80대를 20대가 지지할까요? 아무리 그 80대가 노련하다고 해도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시도했던 모든 변신의 전략은 다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정이 나고 있습니다. 조금 과격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고전적인 이 정치 전략이 있습니다. 자기 지지층을 우선 확실하게 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층과 이 경상도의 지지율이 80% 정도로 결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호남의 민주당 지지 정도가 그 정도거든요. 그렇게 확실하게 굳혀놓은 다음에 중도 또는 충청권, 수도권으로 진출해야 되고 여력이 생기면은 호남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그 힘은 아마 얻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원식, 김도읍, 하태경 이런 분들이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의혹과 관련해서 열심히 각개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술적 승리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러나 큰 그림, 당의 정체성과 노선, 대전략에서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전략에서는 실패하고 전술에서는 성공하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술적으로 100번 이겨도 전략적으로 한번 실패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